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영종 국제도시의 한주 부동산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챕터를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 변동 추이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항공업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종하늘도시 거래량 랭킹 및 매물 증감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겁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수도권 127만 호 공급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영종국제도시의 3세대 아파트 공급량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다섯 번째로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안들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 흐름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데 이걸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은 포기하고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주택시장이 이제 투자자 없이 실수요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3연륙교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영종국제도시가 겪게 되는 상황들을 큰 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요. 자, 2020년 8월 두 번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자, 보시면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그 전주에 나왔던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이때는 큰 변화 없이 이제 수도권 그리고 지방 서울이 다 이제 동결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규제 여파로 인해서 충격이 컸던 시즌이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나 지방 서울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가격 지수가 높게 상승한 걸 보여주는데요. 자, 요번에 이제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8월 10일까지 두 번째 주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매매가격 지수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세로 전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졌는데 초반에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이후 급격하게 전세가격이 상승했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거래량은 줄었지만 전세 시세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매물로 가격을 버텨주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세 매물이 나오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전세가가 형성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종하늘도시 거래량 랭킹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물 증감표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지금 거래량 조사를 해봤는데 1위로는 영종 힐스테이트가 1위고 2위로는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 3위는 하늘도시 우미린 1단지, 그리고 4위 한라비발디, 5위 한양수자인, 6위 우미린 2단지, 7위 KCC 스위첸, 8위는 신명 스카이뷰, 9위가 스카이시티 자이입니다. 시세를 이끌었던 단지는 스카이시티 자이가 처음 출발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축 단지들에서 높은 거래량을 끌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1세대 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자체적으로 거래량 분석을 해드린 건 있는데, 자, 그거는 실거래 등록된 기준이고요. 지금 이 나와 있는 자료는 아실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분석한 결과랑은 좀 거래량 개수는 좀 다르지만 다 같이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숫자는 제 앞전 영상을 보시면은 유튜브 실거래 거래량을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거래량보다도 더 많은 양의 거래가 진행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운서동과 중산동, 운남동 이렇게 나눠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해서 8월 1일부터 보름간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차이는 없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갱신되는 세대들도 있고 거래량 총 매물수는 줄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옆에 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영종 힐스테이트가 시세를 결인하는 단지로 지금 영종 하늘도시에 1위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영종 힐스테이트와 청라에는 지금 호반 베르디움 33평형이 지금 청라의 시세 견인 단지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자, 송도 같은 경우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35평형이 송도 시세 견인 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실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이 경제자유구역 3 지역을 비슷한 평형들끼리 비교를 한 표입니다. 준공 연도나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영종 하늘도시의 아파트 값이 송도나 청라에 비해서
금액적인 폭이 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에부터 이제 송도의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인데 2020년 8월에 한 9억 상당의 지금 시세가 잡히고 있고요. 청라의 호반베르디움 33평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 영종의 이제 힐스테이트 단지 같은 경우는 4억 한 2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4억 2, 3천 정도가 지금 시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공급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27만 호 이제 공급 발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게 실현화되기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일단은 이 127만 호가 다 될 거라고 저도 보여지진 않고, 여기서 자 올해인 20년하고 21년, 22년 이렇게 합쳐서 62만 정도가 굉장히 무시 못하는 양이고요. 이렇게 다 보지는 않고요. 일단 공공택지하고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민간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신축 물량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하고 정비사업만 포함해도 이 정도 물량이라는 거죠. 굉장히 무시 못하는 공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영종국제도시 3세대 입주 물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운서동 SK뷰 1차, 그 다음에 반도유보라, 그 다음에 호반 서밋, 그리고 화성파크들이 2차, 그리고 동원 로얄드쿠, 그 다음에 운서 2차,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3차, 그리고 민간임대 대우 푸르지오, 그리고 민간임대 미단시티 누구나집, 그리고 아직 이제 예정 중인데요. 서한건설에서 A57블럭과 63블럭, 그리고 운서동 A9블럭에 이제 푸르지오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빼고 지금 현재까지 가닥이 잡힌 부분들만 총 포함해 보면요. 총 7912세대가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날짜를 보시면은 자 2022년도에 연내 이제 많이 터지게 되는데, 2021년 1월, 2월, 7월, 9월, 10월, 8월,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3차는 23년 2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뉴스테이 푸르지오가 1445세대가 이제 2021년 7월에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고요.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올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거진 완판 수준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96세대가 2023년도 초 정도에 이제 입주가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영종 국제도시 3세대도 입주 물량이 7912세대 정도가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급 대책과 저희 영종 국제도시 3세대 입주 물량까지 합해지면은 이 영향이 굉장하게 커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 2세대 아파트 스카이시티자이를 시작으로 입주되었던 2세대 아파트 물량 역시도 대략 한 6,000세대 물량이 됐었거든요. 그때 1세대만 있던 시절하고 지금 2세대까지 포함된 시장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영종도라는 지역 특성상 수요가 어느 정도 한정된 상태에서 현재처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7,900여 세대가 입주를 맞이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여파를 적지 않게 받을 수밖에는 없겠죠.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진행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종합부동산 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다음에 주택법, 지방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대출기준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그리고 주택수 산정 기준이 좀 바뀌는 부분이죠. 자, 이게 대략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6.17 대책 이전에는 이 지금 나열한 부분들이 다 적용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일 때와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들을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억제될 수밖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법안들로만 따져보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되려는 분들도 없겠죠. 지금 이제 주택수를 늘려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택뿐만이 아니라 이제 분양권,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과 오피스텔까지 주택수 산정에 들어가게 되면 뭐 신규 취득에 대한 부분들부터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다주택자분들은 뭐 죽으라는 소리냐, 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버틸 것이냐 아니면 포기해 버릴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이제 갈림길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초조 금리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1년 반에서 2년 동안은 현재 지금 초조 금리의 영향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돈은 풍부한 유동 자금의 영향으로 매수 여력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 및 매물이 지금 현재 영종 하늘도시에도 매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서 매매시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편으로는 분양시장으로도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임대차 3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갱신계약을 해가지고 연장하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요. 전세 물량이 새롭게 시장으로 나오는 물량도 지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 진입하려는 무주택 수요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매매시장까지 같이 겸해서 보실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전세가가 매매가랑 큰 차이,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도 앞 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1년 거래량이 1세대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영종도에 들어오시는 수요분들의 어떤 가격적인 영향이 제가 봤을 땐 좀 크고요. 아무래도 1세대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 이제 스카이시티자이가 시세를 이끌던 당시 때는 뭐 거진 3억 언저리에서 거래가 됐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을 놓고 본다면 1세대 단지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연륙교 착공으로 인해서 외지 실거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 6월 전까지는 다주택자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버틸 수 있다면은 존보로 가는 거고요. 내가 좀 버겁다 싶으면은 다주택자분들은 매도에 나서게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치면은요. 존보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지금 1주택자 실거주분들이나 2주택자까지는 제가 봤을 땐 존보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 이상으로 주택수가 이제 애매하게 걸리신 분들, 보통은 2주택에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요 분들은 어떻게든 1주택을 하나를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별표단 거 보시면은 여전히 영종하늘 도시는요. 예전에 2세대 아파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낮은 임대가에 임대가 다 맞춰져서 돌아갔던 도시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전세가가 많이 이제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임대 수준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앞전에 이제 갱신되는 임대권이나 아니면은 예전 2년 전에 임대를 들어갔던 수요분들의 낮은 임대가로 인해서 결국에는 매매시장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자, 이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수요 없이 실수요로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자, 제3연륙교 완공하는 시점까지 한번 제가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보시면은 현 시점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고 임대차 3법까지 다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 신탁이 다 차단됐죠. 사실상 지금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신탁도 마찬가지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사실상 폐지가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이제 시행을 하고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5년간 거주 요건까지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증여 같은 경우도 취득 중과가 들어갑니다. 최대 12%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증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요 부분들을 다 적용받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2020년 11월에 11월부터 아마 다주택자분들의 매물이 나오게 되는 시점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021년 3월 매물이 집중되는 아마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 6월 전까지 6월 전까지 그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까지 도입되는 상황이라 그 전에 팔려는 분들 내년 3월하고 내년 6월 사이에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6월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파실 분들은 팔고 존보로 가시는 분들은 가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투자 수요는 차단되는 상황에서 이제 정체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자, 제가 이제 앞선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는 그 시점을 내년 6월에서 한 11월 사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정도에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 4월부터는 3세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시즌이고요. 2022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SK뷰 1차부터 이편한 세상 3차까지 이제 2023년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입주가 대부분 마감되고 있는 시즌이 될 겁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복합 리조트 인스파이어하고 프리시저스 복합 리조트 등이 이제 완공되는 시점이죠. 자, 이때부터는 이제 회복기에 들어간다고 보여지고, 이제 연륙교가 완공되는 시점, 아무래도 계단 밟기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3연륙교가 완공되기 한 1-2년 전부터 아무래도 실수요자 분들이 많이 붙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영천 국제도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극히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들이고요.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변할지 저희가 이제 선은 가늠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깊이나 폭은 저희가 깊게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요거 참고 자료로 좀 쓰시고 앞으로 영종 국제 도시가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영종 국제 도시를 끌고 가고 있는 인천 국제공항이 빨리 재개를 되고 항공하고 관광 분야 그리고 숙박 시설이 빨리 제자리를 찾게 돼야 이제 영종도의 어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영종 국제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지금 수도권 전역이 다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중점적으로 주제를 잡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